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도 주 앞에서 또 믿음으로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종료주일로 또 우리 고난주간을 저희가 맞이하고 또 우리 부활절을 준비하는 그런 마음속에서 오늘 또 우리 주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런 귀한 종료주일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며 우리 3월 24일 우리 주일 예배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죄와 저주의 사슬을 끊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아버지 그 골고다로 향하는 그러한 귀한 아버지 그 하나님의 구속에 또 놀라운 그러한 사건을 기억하는 그러한 우리가 이 고난주의를 또 맞이합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 마음을 또 우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 주께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셨는데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의 모든 처소 속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사자들이여 서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빛의 사자
올려드립니다. 십자가 내게 말하네.
사망은 이제 사망을 무덤이더니 은혜를 주자 할 수 없네. 유다의 사자 위험장포요 사망이 무너졌도다. 사망이 무너졌도다. 주 예수 승리 자유케 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이 되겠습니다. 같이 말씀 받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오늘은 우리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마지막 그런 가르침, 특별히 그 중에서 그 첫 번째 말씀인 용서할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가상칠언 우리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 또 우리가 가상칠언 말씀 전체를 나누고요. 또 마지막 가상칠언 일곱 번째 말씀은 또 부활절날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또 교회에서 또 십자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가지고 음악회를 하게 되고요. 또 우리 성가대가 가상칠언 그 주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그 가상 칠언을 가지고 칸탄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그 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러한 그 말씀의 의미를 또 우리가 새겨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종료주의를 또 시작을 하면서 저희들 그 첫 번째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일 또 부활절로 향하는 그런 모든 길목에서 딱 맞닥뜨리는 곳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 상징이라는 것을 잘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때 십자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방법이 그 십자가 안에 다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증명이 될까, 증명해야 되는지 굉장히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는데 또 우리를 구속하실 것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하실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셔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바로 이 십자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라는 그러한 그 사형 제도가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완벽하고 적합한 그러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흐른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십자가는 과연 어떠한 곳인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는요, 인간의 죄악과 또 인간의 연약함,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정말 약한지를 또 보여주는 그러한 상징적인 장소. 그래서 그 인간의 노력이 실패와 정말 절망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첫 번째로 그 십자가는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던 그러한 종교의 리더들, 바리새인들, 이러한 그 서기관들, 율법사들, 장로들 그들의 실체가 드러난 것이 바로 그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완악한 내면과 또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한계, 자기의 어떤 선입견, 고정관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증명되는 그러한 장소였다는 것이고요. 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겠다 결심했던 그런 제자들의 결심과 믿음이 이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다 무너져버렸던 그러한 실패와 배신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는요, 인간의 어떤 내면과 외적인 그러한 치욕과 고통과 두려움 이러한 모든 것들을 보여주는 그러한 그 상징적인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모든 인간의 내면이 다 드러나는 곳, 그러한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그 현장에 가시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던 그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마 죽음의 고통 속에서 그 일곱 마디 주님께서 하셨던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일곱 말씀 중에서 오늘 첫 번째 말씀인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그런 말씀이 바로 오늘 그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독교인이 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또한 전도하고 또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것들 전부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수식어 가장 힘든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죽기보다 싫은 것이 용서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에게 용서가 참 힘들고 어려운 것은 뭐냐면요 먼저는 내가 상대방의 잘못된 그러한 행동을 그냥 용납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주면 그 사람의 인생이 또다시 내 인생 속에 들어오는 것이 내가 싫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용서를 하면 똑같은 상처를 내가 또다시 받을까 봐 내가 두렵기 때문에 용서하는 것이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마음의 심포 속에는요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그러한 그 피해 그 사람도 똑같이 당해보라는 그러한 그 마음의 심포가 우리 속에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고 너도 한번 당해봐라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용서라는 것이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민스러운 것은 뭐냐면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요 이 용서를 잘못 오용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또한 그렇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들 그 용서를 자기가 선택하고 또 자기가 결론을 내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상대방으로부터 내가 받는 것인데 자기가 모든 것들을 결정 내립니다. 그래서 오래전에도 제가 그 영화 그 미량이라는 것을 통해서 말씀드렸죠. 그 어떤 아이를 유괴해서 죽인 그러한 그 이 살인자가 감옥 안에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자기가 죽인 그 아이의 그 엄마 앞에서 자기는 자유하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할 때에 염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모순이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용서라는 말을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가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공통적으로 느끼는 감정은 뭐냐면 그 사람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항상 용서라는 말을 할 때 그 용서를 내가 해주지만 그 상대방이 용서를 받을 그러한 가치가 있는가, 그 행동을 했는가, 정말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가, 그거를 알고 싶어 하고요.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용서의 규정을 우리가 이렇게 정한 그러한 범주 내에서 용서에 대한 그러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어떤 규정 속에 그러한 것들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 용서는커녕 복수를 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있어서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첫 번째 말씀 저들의 죄를 사여달라라는 그러한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큰 도전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라는 것은 어떠한 인간의 이 잔인함과 그리고 인간의 배신과 여러 가지 그러한 이 복잡한 그러한 그 이 농축된 그러한 이 감정이 있는 그러한 그 장소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용서라는 그러한 한마디를 통하여서 그 모든 인간의 배신 또 인간의 어떠한 그 악함
이러한 인간의 모든 이 연약함을 다 끊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으셨을까라고 생각을 할 때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우리 이웃들을 용서하기 위한 중요한 마음의 열쇠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뭐냐면 먼저는 주님께서 저들을 사여 달라고 할 때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용서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우리 죄인된 그런 인간의 무지를 주님께서 그냥 이해하셨다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그 2000년 전에 골고다 현장에 다시 가서 그 예수님을 못 받고 있는 그런 로마 군인들에게 묻는다면은 지금 당신들이 하는 그러한 일이 무슨 일인지 알고 있느냐 묻는다면은요 그들은 틀림없이 안다라고 얘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안다고 하지만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은 모른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변호를 해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요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만일 그들이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요.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7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원들도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그 모른다는 것, 이 무지라는 것이 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의 어떠한 그 무지를 용납해 준 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들의 무지를 그냥 모른다는 것을 이해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어떠한 그 지식의 한계가 있고 또 어떠한 자기의 어떠한 그 선입견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뜻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알지 못하여서 그러한 일을 했다라고 주님께서는 그냥 그 죄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고 그 연약함을 이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그 아이들은 미성년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잘못을 할 경우에 그 아이들은 보편적으로 어른들에 비해서 우리가 더 많은 그러한 용서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리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항상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온 그러한 초신자들도 아직 모르니까 그럴 수 있지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럴 수 있지라는 것은 뭐냐면 모르기 때문에 저들이 저지른 그러한 그 잘못인 것이지 알면 저렇게 하지 않을 것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또 그것들을 이해해주는 그러한 넓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자들이지만 용서할 수 있던 것도 뭐냐면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도 알지 못하고 한다라고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이해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용서를 구했습니까? 전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지금 이 일을 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할 이유도 없고 용서를 하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그 십자가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이라는 것을 알지도 못하면서 오늘 그들은 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행동 속에 일말의 그런 그 양심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께서는 이들의 모든 연약함을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쁜 사람, 악한 사람을 만나지 않는 한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피해를 주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 많은 경우에는 서로 오해로 인하여서 또 무지로 인하여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모르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또 이 교회가 운영되는 것들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것들을 잘못 자기들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저를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자주 만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그들을 미워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어떤 그 신앙의 경험이나 이 목회 전반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이 무지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판단이기 때문에
그냥 이해를 해준다는 거지요. 여러분들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단 같은 경우에도요, 그 사람이 악하다기보다는 그 사람은 좋은데 잘못된 그러한 그 인포메이션을 그들이 받게 되고 그 무지 속에 빠져서 그러한 그 이 사단의 하수인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의지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 전쟁터에 가는 그런 군인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싶어서 죽이겠습니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죽여야 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사람은 아니지만 짐승 같은 거, 이 전염병이 돌면 구제역 같은 거 할 때 그 살처분을 내립니다. 그 짐승을 그렇게 매장시켜 버리고 그 사람들은 그 죽어가는 그러한 짐승들의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면서 때로는 정신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밥도 못 먹고 정말 힘든 그러한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일들이 이렇게 사슬처럼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어쩔 수 없이 또 자기가 하는 것이 잘못됐지만 어떠한 사람과의 친분 때문에 또 그러한 일들에 동조를 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죄악들이 사슬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그 군병들이 하는 일들이 자기의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의에 의해서 그의 위치 속에서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냥 이해를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어쩔 수 없는 그러한 상황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다는 것이요. 그래서 진정한 용서를 하기 위한 그러한 첫 번째 그러한 스텝은 뭐냐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정말 그들이 몰라서 그 무지 가운데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understand라는 말이 이해라는 말이죠. 이 understand라는 뜻이 뭡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신발을 신어본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한번 다른 관점 속에서 바라보는 것들인 거죠. 오늘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 자신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가 바로 이 용서의 그러한 그 첫 번째 그러한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는 그러한 대상 이 세 그룹입니다. 먼저는 유대인 지도자들이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 일을 하는 그런 로마의 군병들이고 또 한편으로는 그 옆에서 끝까지 예수님을 조롱했던 그러한 강도가 그 이 용서의 대상입니다. 여러분들 그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 손해만 끼치고 여러분들에게 모욕감을 줘도 우리가 치가 떨리고 정말 잠이 오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그 우리가 그 용서를 할 때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요 우리 스스로가 규정한 그러한 규정에 따라서 용서할 수 없다라고 판단을 내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있을지라도 우리가 용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우리의 좁은 견해로 우리가 판단할 그러한 자격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는 누군가를 이렇게 정죄할 그런 그 권리도 우리 속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에게 이러한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용서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용서를 누구 때문에 하는 건가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다시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 그 명령을 주셨을 때 우린 도저히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말씀을 왜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셨을까? 여러분들 용서는요 어떻게 보면은요 주님 때문에 한다라기보다는 나 때문에 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그 순간부터 손해를 보는 것은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내 마음속에 미워하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내 삶이 힘들어집니다. 잠도 잘 오지 않고요. 그리고 막 식욕도 떨어지고 그 마음속에 이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내 삶이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계속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것이 장기화가 될 때는 내 몸에 질병으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고생을 당하는 것은 결국 그 상대방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미움을 품고 있는 나 자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사실 자기를 위한 것입니다. 용서는 정말 그 치유받는 최초의 유일한 사람이 바로 그 용서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그 용서를 규정할 때에 상대방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 그때 우리가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는 그 용서는 무의미한 것이고 또 정의로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들을 아셨기 때문에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를 선포하셨고 그 용서를 우리 가운데 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 자신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우리 주님의 명령에 그런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경 속에서는 용서를 오늘 그 헬라어로는 에피데미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건 지우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우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채권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 빚진 사람을 빚진 상태로부터 풀어주는 그러한 일들을 바로 용서한다라는 그러한 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탕감해 준다라는 그러한 말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비유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것.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 용서하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그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에게 보복할 모든 것, 또 그 사람이 당할 그러한 모든 고통, 또 그 사람의 인생,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스스로 다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용서를 우리가 할 때 주시는 그러한 복이 바로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니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내가 용서하면은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 그 나중에 보면은 예수님이 용서해 준 사람들이 지금은 이렇게 모르고 무지 속에서 일을 하지만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같이 동참했고 또 그 일들을 저들이 지지하는 그러한 입장이었고 당신은 깨닫지 못하였지만 나중에는요, 그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것을 무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4절을 보더라도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되는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러한 그 복음 증거를 통하여서 나중에는 예수를 믿게 되고 알게 되고 그 당시에 자기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오늘 예수님께서 누구를 가장 용서하기 힘들었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그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음모하고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러한 사람도 용서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또한 로마 병정들도 용서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직접적으로 자기에게 가해를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또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종료주일 때는 왕으로 환호하다가 금방 배신을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치는 그러한 이 군중들 용서하기 참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정말 가장 용서하기 힘든 그러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적어도 예수님과 같이 한솥밥을 먹었던 사람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 십자가에 대해서 이미 그들에게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고 전부 다 두려움 속에서 배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주변에도 보면 용서하기 힘든 대상이 어떤 한 다리를 건넌 사람들, 제3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들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속에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은요, 정말 안 만날 수도 없고 얼굴을 계속 봐야 되는데 같이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 어리기 때문에 용서가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가장 가까운 서로 사랑해줘야 될 그러한 대상인데 가족끼리, 그리고 친한 친구끼리, 또 교인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그러한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이러한 제자들, 가장 가까이 주님을 따랐던 자들을 정말 비난한다든지, 그들에게 이제 관계를 끊는다든지, 모든 그러한 인간의 감정으로 그들을 대한 것이 아니라 오늘 그들을 대할 때는 주님께서 용서와 자비를 가지고 그들을 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이해를 해주셨고, 그리고 또 그들에게 찾아가서 주님께서 따뜻하게 저들의 모든 실수와 그러한 그 배신의 그러한 그 상처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주님께서는 묻지 아니하시고 덮어두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를 그 당시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그는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극악무도하게 예수님에게 정반대자의 입장 속에 서서 그렇게 방해하는, 대적하는 자를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제일 먼저 선포했던 그 용서 때문에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무지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그러한 사랑을 깨닫고 돌아올 수 있었고, 그 십자가는 바로 그 용서의 그러한 상징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용서라는 말을 할 때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그리고 뭐 성경에 나와 있는 거란 얘기니까 가능하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도 아닌데,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와 별개가 아니라 우리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 특권이고, 또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는 너무 달라. 그리고 또한 그 시대하고 지금 시대는 틀리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어떠한 시대를 막론하고요, 용서는 똑같이 우리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그 용서가 더욱더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의 연약함을 이해해 줘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을 용서해 줄 때 그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그런 평강을 우리가 경험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용서를 통하여서 어떠한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고 변화시키는지를 또 바라보는 것, 그리고 관계가 어떻게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것,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도 뭐 사람과 똑같이, 세상과 똑같이 복수할 거 다 하고요, 서로 고소하고, 또 그리고 또한 심지어는 막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막 용역까지 부르고, 막 심지어는 경찰까지 출동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과연 무엇이 과연 진짜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무엇이 과연 주님을 믿는 그러한 성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고기를 잡고 있는데 허탕을 치는 그들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보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실 고기잡이를 하는 데 있어서는 베테랑입니다. 그들이 그 어부회를 해보지도 않았던 그런 예수님의 말을 듣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이었지만, 그 말씀에 순종을 할 때에 오늘 그들은 놀라운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즉 뭐냐면 그 말씀은 순종하면은 예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이 자기의 이성과 경험 속에서는 그게 불합리하고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명한 기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용서는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 감동이 있는 것이고요. 또한 축복이 있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이 죄로부터 우리도 역시 해방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경험을 해준다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던져주셨던 그러한 그 첫 번째 그러한 명령,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니 저들을 사하여 달라라는 것들이 십자가뿐만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러한 그 용서가 실질적으로 체험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용서가 이 복음의 첫 번째 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주님께서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이 고난 주간을 우리가 지나가면서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첫 번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땅 살아가면서 정말 그 용서를 실행해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용서를 그 능력을 또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또한 그 용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우리가 맛보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은혜가 있고 또 모든 것들이 주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에 아버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십일조 예물과 또 감사 예물 또 선교와 구제 예물 또 친교의 예물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들어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속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또 하나님이 넉넉한 은혜로 더 채워주심을 우리가 믿고 또 이 땅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끌려 살아가는 우리가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우리 돌아오는 한 주간은 특별히 우리 이 고난 주간 특별 새벽 예배 기간으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래서 26일 우리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화요일 날은 1 남성교 그리고 수요일 날은 2, 3 남성교 그리고 목요일 날은 성가대와 우리 찬양팀 그리고 금요일 날은 1, 2 여선교 그리고 토요일 날은 3, 4 여선교 각 우리 선교회들은 특별 찬양을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 새벽 예배지만 새벽 예배 후에 또 식사를 또 준비해 주셔서 또 같이 이 고난 주간에 큰 우리 모든 성도가 같이 나와서 은혜 받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섬겨주시고 또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토요일 날 우리 3월 30일 날은요 십자가라는 주제로 음악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 호산나 시온 우리 성가대가 특별히 십자가상의 7원 칸탄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특별 연주하는 분들을 초청하여서 또 특별한 그러한 이 귀한 음악회를 또 저희가 하려고 하오니 저녁 6시에 오실 때에 또 주변에 많은 분들 같이 함께 하셔서 또 복된 그러한 이 부활과 또 이 고난 주간을 또 저희가 지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3월 30일 날 다음 주는요 부활절이 되겠습니다. 성찬식이 있고요 또 유아세례가 있고요 그리고 또한 특별 우리 주일학교 또 이렇게 우리 중고등부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또 이 부활절 예배도 정성껏 또 준비하는 그런 귀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4월 중에 또 독거노인 반찬 선교가 있습니다. 우리 삼여선교회 중심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같이 우리 함께 우리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4월 21일 날은요 새가족 환영회가 있습니다. 오후 5시에 하게 되는데요. 2023년도 10월 이후부터 최근까지 교회 등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교회 소개 및 또 저녁 식사를 나누며 같이 또 즐거운 그러한 한때를 또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으니 또 우리 많은 그러한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탁하신 그러한 용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다짐하는 성도와 또한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또 이 시간 함께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아픈 연고로 출타한 연고로 함께하지 못하는 자들 저들의 머리머리 위에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